아,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아, 전원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안 들어오는 거하고 그 사용하다 죽은 건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 사용하다가. 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죽고 나서 네. 이거를 이제 전원 버튼 눌렀을 때 안 켜지는 거예요. 아, 사용 중에 그게 퉁 하고 나가버려요? 네네. 아예 그냥 전원이 나가요? LED 불 이런 거 다 나가버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전원 버튼 키면 누르면 안 켜져요? 네, 그러고 한 좀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아, 좀 있으면 또 누르면 켜지고요? 네, 한, 아. 근데 그게 뭐 10초 만에 켜지는 것도 아니고 뭐 1분 만에 켜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5분 이상을 기다려야 켜질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꺼졌을 경우는 일단 뭐 게임을 돌렸을 때 꺼진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아, 게임을 하다가요? 네. 그러면 게임 말고 다른 거 인터넷 검색이나 뭐 이런 예전에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꺼졌었어요. 한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돌려놓다가 꺼진 게 일단 제일 처음에 그렇게 꺼졌었는데 네. 이런 증상? 이런 네. 증상이 생긴 지 이제 거의 한 6개월 아, 정도 돼서. 그 6개월 동안 계속 꺼지면 또 켜고 또 꺼지면 켜고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제가 일단 해본 게 파워 교체 한번 일단. 아, 이거 교체한 거예요? 예, 교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파워는 일단 교체된 파워고. 네네. 써멀, 혹시 온도 때문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렇죠. 뭐 써멀도 발라보고 아니면 이제 뭐 여기 온도 측정 프로그램이나 뭐 네.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온도도 봤는데 온도도 뭐 그냥 정상적인 온도였고.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셨네. 그냥 뭐. 근데 안 켜져요? 지금 안 켜지네. 네. 지금도 방금 전에 이게 꺼졌거든요. 아, 가지고 오시기 전에요? 네, 방금 전에 꺼져가지고. 고객분 말씀을 하면 이제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켜져야 될 텐데. 안 켜지네? 네. 메시지가 그 파워가 뭐. 뭐 보호하기 위해서 네. 뭐 꺼졌다 이런 메시지 처음 딱 뜰 때 검정 화면에 그런 네네. 메시지 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이런 전문 수리점은 아니고 네네.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타는 네.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게 좀 주인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맡겨봤었는데 아, 수리점에서 맡겼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일단 이렇게 정밀적으로 하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이게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만 이제 네. 본 상태였는데 그때는 일단 뭐 일주일 돌렸는데 파워가 안 꺼졌는데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사용해 보니까 꺼져가지고 아 거기 일주일 동안 맡겼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 특별한 거 한 건 없고 그냥 뭐 유튜브 그냥 네. 동영상 무한재생 같은 거 해놓고 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맡겼었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씩이나 플레이를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가지고 일단 제가 그래픽카드 제가 탈거를 했어요. 일단 네. 전원 공급을 가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혹시 제가 뭐 연결이나 이런 걸 잘못한 게 있나요? 외관상으로 잘못하신 건 없어요. 외관상으로 잘못하신 건 없고 파워는 뭘로 가르치 바꾸셨어요? 원래 거? 마이크로닉스 제품 지금도 지금 네. 지금 시소닉 아 네. 파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이 없죠? CPU 쿨러도 안 들고. 네. 아니요. 고객분께서 사용하는데 안 돼. 네. 근데 여기서 딱 켰는데 돼. 네. 그런다고 해서, 몰라, 제 생각,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잘 되는 걸 왜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고객분은 안 돼서 가져오신 게 맞으니까. 네. 누가 잘 된 걸 미쳤다고 들고 와요. 네. 그죠? 예. 네. 만약 이거 작동이 돼. 그래서 맡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증상을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왜 멀쩡한 걸 가져왔어요? 뭐 그러진 않아요. 파워 틀었다. 파워 돈다. 지금 파워 돌잖아요. 네, 지금 여기. 돌죠. 이 메시지도 진짜 예전에 가끔 이건... 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떴어가지고 네. 이거를 보고 제가 그 혹시 온도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CPU 그 서머를 한번 발라본 거였는데 또 나오려나? 또 나오겠다. 나오네. 집에서는 온도가 저렇게 막 126도 이렇게 찍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아 지금 126도 뜨네. 근데 이게 제가 온도가
쿨러를 장착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126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온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지. 예. 예, 순간적으로 인텔 CPU가 126도가 올라간다라는 게 126도 찍잖아요. 예. 그 왜 그럴까 얘가? 왜 뜰까? 왜 알림을 울려줄까? 근데 CPU가 몇이야? 8700. 일단 지금도 뜨네요. 네. 제가 처음에 왜 발열을 집에서 의심을 안 하고 왔었냐면, 네. 이렇게 유튜브나 뭐 게임 같은 걸 돌릴 때 이제 온도를 그냥 이제 이 컴퓨터 온도 자체를 체크해 봤었는데, 네. 일단 저렇게 126도가 아니니까 일단.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아, 근데 왜 여기서는 가져오셨을 때는 온도가 126도가 막 올라가 그럴까요? 올라오고 우리 고객분 CPU 지금 몇 도 나오는지 볼까요? 46.6. 그죠? 네, 이게 정상적인. 네, CPU 온도 46도, 47도 정상. 그러니까 CPU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고객분 아까 CPU 불량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희 보드에 장착을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네. 네, 저는 당연히 아까부터 CPU 불량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고객분 보여드리죠. CPU 불량은 아니고요. 제품은 그러니까 고장을 현재 사용 중에 전원 나감, 사용 중에 나간다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가져오셨을 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 그리고 아까 CPU 온도가 126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불량. 이거 AS 받으시면 돼요. 자, 온도 126도, 온도 계속 에러 나던 메인보드, AS 교체 교환 받았고요.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저거 진짜 어떻게 됐을까, 과연 메인보드가 맞았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 영상을 찍어봅니다. CPU 장착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PU, 메모리, 쿨러 장착했고요. CPU가 8700이라서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서 센터에서 보내준 것 같아요. 지금 빌드가 2021년 4월 20. 자, 바이오스 버전이고 온도 31도. 아,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온도가 31도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네요. 메인보드 교체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장착을 해서 저는 마무리 테스트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센터 AS 교체 후기였습니다.